아직 유. 미미 여보. 안녕하세요. 미미 민트 초콜릿 주문하신 16번 고객님 민트 초코 나왔습니다. 싸요. 이 유사한 기회가 무엇이냐? 예. 이것은 바로 냉동 과일을 아이스크림으로 만들 수 있는 천연 아이스크림. 몸에 좋은 아이스크림. 아이들을 위한 아이스크림.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한 아이스크림. 그리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삐미! 이게 원래 이렇게, 이게 맞거든요? 야, 이렇게 하면 돼. 협박을 해. 야, 새끼야, 씨. 아, 뒤지고 싶냐? 하나도 안 먹히는데? 삐미! 여러분이 드실 아이스크림은요. 뚜알기 아이스크림하고요, 망고 아이스크림하고요, 브루베리 아이스크림하고요, 대붕 아이스크림입니다. 여러분 안 먹겠다고 하면은 큰일 나요. 한번 넣어보고 놓고 이거를 눌러. 근데 네가 눌러라 이거로. 어. 야, 기계 돌아간다. 어, 한다. 기계 돌아간다. 아, 잠깐만. 네가 그러고도 과일 아이스크림 기계로 할 수 있냐? 죽고 싶냐? 블루베리 넣어볼게요. 네. 스톱! 가봅시다. Let's go! 오! 오!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님. 저희가 기계에 잠깐 오류가 있어가지고요. 한번 먹여드릴게요. 아. 진짜 시원하신가 보다. 그러니까요. 그냥 블루베리 으깬 맛이네요. 건강한 맛이네요. 이거 장난마켓에 왜 팔았는데 알 것 같아요. 저랑 똑같은 생각 하고 계세요. 세 개만 넣고. 아, 첫 번째 손님이 다 드시고 가셔서 여기다 담아주면 될 것 같아요. 딱히 안 닦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 맞아요. 그냥 드려요. 준비됐죠? 도전하는 기분이야. 시작. 오! 알았어. 오케이. 느낌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오, 좋아. 좋아. 네, 두 번째 손님 주문하신 망고 앤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망고 블루베리 믹스 앤 매치. 네. 먹여드릴게요. 아. 생각보다 괜찮으시다고. 네, 제 손님도 한번 먹어드릴게요. 아. 와, 달콤하고 망고 향이 나고. 대손님 아시죠? 유명인 이영희 선생님. 알죠. 근데 맛있다. 아, 맛있으시대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어차피 100% 과일로만 한 거기 때문에 그 과일 자체가 달고 맛있냐가 관건이지 딱히 갈아서 맛이 있다 없다는 아닌 것 같아. 아유, 손님 기다리잖아. 빨리빨리 좀 해요, 김씨. 김씨? 전 B씨예요. 자, 기다리세요. 아. 자, 갑시다! 원, 투, 쓰리. 주문하신 대봉 아이스크림 시키신 분, 대봉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대봉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대봉 아이스크림 테이크아웃 하시는 손님. 네. 가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먹여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테이크아웃이라고 하셨는데? 과잉 친절이시네요. 그 저희 샵만의 차별점, 다른 이제 베라나 낙수로와의 차별점이 저희는 이제 먹여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먹여드릴게요. 진짜 엄청 맛있으니까. 너무 신나셨나 보다. 어, 산 정상에서 외치는. 아, 첫 번째 오셨던 딸기 손님이 지금 한 시간에 넘게 기다렸어. 아, 딸기가 지금 준비가 됐어요. 조금 해동 될 거예요.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어, 죄송해요. 진짜 오래 기다리셨어. 죄송합니다, 진짜 손님. 하나, 둘, 셋. 야, 우리 뭐 공장이야? 여기 공장, 지금 공사판이야? 뭐 어디, 뭐 벽돌이죠? 네, 다음 손님 주시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딸기 아이스크림 많이 먹여드릴게요. 아시겠슈?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 너무 덥고 기다려가지고 그러셨구나. 아니, 저도 한 입 먹어볼게요. 네. 혹시 뭐라?
아이스크림 끼세요. 냉동 과일을 아이스크림 먹으려면 그냥 젓가락 꽂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꽂아서 드세요. 굳이 갈아 먹을 필요 없는 거죠. 아 이거 개망했어. 아 이 당근에 올라온 이유 있다니까. 아 진짜 야. 아, 안 돼 안 돼. 너 가능해 이거. 에이 너 가능해. 나한테 선물 줄게.